최근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는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한 장일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글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진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을 얻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전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먼 과거의 이야기를 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래 동화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기도 한 이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요. 사실 한국인들 역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글의 어원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고 그저 어릴 적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호랑이가 곰방대를 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또한 해외 네티즌들은 사진을 보고 저마다 해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을 때가 한국어로 된 대부분의 동화의 첫 문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한국과 짙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는 단지 그림의 꼭대기를 보았고 그래서 나는 친구 같은 새를 보게 된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인들이 말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마다 여러 추측을 내면서 순식간에 몇천 개의 댓글이 달린 적이 있기도 합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사실 한국에서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언제부터인지 여러 추측이 존재합니다. 먼저 문장의 단어만 해석해본다면 한국의 담배가 전래된 시기로 추측하는 의견들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는 15에서 16세기 일본이 한국을 지속적으로 침략하던 시기에 일본에 의해 담배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건 즉 4에서 500년 전 담배가 처음 한국에 전래되었던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4에서 500년 전은 지금 언뜻 생각해봐도 그렇게 엄청난 과거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또 하나의 추측은 다름 아닌 담뱃잎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원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해봐도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담뱃잎은 즐겨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호랑이라는 동물이 지구상에 태어나 담뱃잎을 뜯어 먹었던 셀 수 없는 과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세기 중반 한국은 어린 아이들도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담배가 의약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나 신분제에 의해서 양반 앞에서 평민이나 노비는 담배를 엄두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추상적으로 호랑이나 인간이나 모두 차별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오랜 과거를 뜻하는 거라는 추론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물론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추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국인들마저 입에 달고 살지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전혀 모르는 이 문장이 외국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신기하고 궁금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표현력과 단어 하나하나에 다 궁금증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실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는 겨울에 호랑이가 음식이 없어 산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사람들은 무서워했지만 호랑이가 숨을 쉴 때마다 겨울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따라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울 때는 이때를 뜻하는 거 아닐까? 아마도 최고의 답일 것 같아. 호랑이의 숨결은 겨울의 연기처럼 보였을 거야. 과거 한국인들은 겨울에 사람과 가축을 먹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곤 했기 때문에 호랑이를 무서워했어. 저 역시 당신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새로운 추론은 없을까요? 아마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한국어 관용구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하면 이 말은 즉 아주 오래 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주변 세계를 어떻게 보았는지 아니면 이전 과거의 세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나는 그 표현이 그 그림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대와 관해 상당히 현대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는 그림은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곤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은 신화적인 고대의 시대를 설정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완성되기 전을 뜻하는 거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말 또한 그것은 신화나 신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옛말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이것이 특별히 호랑이가 담배 피웠을 때라는 표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까치 호랑이 그림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런 것 같아. 까치 호랑이 그림에서 호랑이는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부여받고 권위와 귀족 양반을 대표하며 위험 있는 까치는 평범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까치 호랑이 그림은 조선 봉건 사회의 계층적 구조의 풍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신화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까치에 의해 압도되기 위해 사임했다. 호랑이는 산의 신으로 간주되었지만 인간과 두꺼비 그리고 토끼 등에 의해 압도되는 더피 동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까치와 호랑이 그림에 관해서는 까치가 서민을 상징하는 반면 호랑이는 양반을 상징합니다. 전자는 후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냥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진 것 같은 걸. 도대체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란 말이야. 한국인들은 전부 미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고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술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오래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어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나요? 그게 아니면 한국에서 전설처럼 담배 피는 호랑이가 전해지고 있는 건가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동물이라는 이야기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담배가 아주아주 싸고 누구나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어느 시점부턴가 부자가 아니면 구입할 수 없게 됐고 사람들은 누구나 담배를 살 수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한국에서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들은 호랑이가 살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호랑이를 전설적인 동물로 여기고 오래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저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호랑이의 거주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말이야. 캐나다에서 산책을 나갔다가 곰을 마주치는 것처럼 한국은 산책하면 호랑이를 마주쳤던 거야. 그럼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리고 그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난 아마 그 자리에서 곧바로 기절했을 거야. 만약 진짜 호랑이가 담배를 핀다면 마취 후에 니코틴 패치를 붙이도록 한국 정부에서 나서야 할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